다음은 치과. 안녕하세요. 그 와인 예약해 놨는데. 네네 맞아요. 와인 예약해서 받았어요. 궁금하다. 이게 나는 몇 년을 내려와서 적응이 안 돼. 여기 내가 국간장 흘렸어 자기 저기. 아 시원해. 봄이 돼서 테라스 청소합니다. 농부 아저씨 같네. 여기 테라스로 나가는 창틀 싹 닦았어요. 엄청 더러웠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방충망도 싹 닦았습니다. 지금 제가 테라스에서 캠핑을 하고 장비들을 막 쌓아놨어요. 얘네들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아래층 싹 다 청소할 거예요. 이렇게 바닥 청소까지 깨끗하게 마쳤습니다. 여기도 싹 정리했어요. 정리 안 한 것 같지만 나름 정리한 거랍니다. 힘들다. 도이시랑 산책 나왔어요. 해지기 전에 나오려고 엄청 서둘렀네. 아이고 힘들다. 와우 여러분 개나리도 폈고 저거 벚꽃인가? 벚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이렇게 꽃이 엄청 많이 폈어요. 지난번에 제가 벚꽃이라고 했던 게 구독자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게 벚꽃이 아니고 매화래요. 벚꽃이 피기 전에 매화가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벚꽃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둘이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저는 당연히 벚꽃이라고 생각했는데 매화래요. 브잇 입 뭐야 입 뭐야. 안녕. 냄새 맡으면서 산책할 거야. 여기가 강아지를 좋아하네요. 또 이제 일로 와봐. 여기서 우리 오빠 마늘 오빠 기다리자. 마늘 오빠 이제 온대. 마늘 오빠 온다. 또 이자. 빠다. 까. 주인 알아봤어? 어? 네 주인인데 알아봤어? 안 알아봤어? 가자. 여기 왜 이렇게 이쁘니?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꽃만 보면 좋네요. 이렇게 카메라부터 꺼내 드는 거 봐. 요건 벚꽃이 맞을까요? 정답은 너 이상한 거 먹는 거 아니지? 어 꼬지래. 오늘 둘이 진짜 무조건 시켜야 돼요. 안녕. 아이고 아이고 기지개켜. 지난번에 제가 벚꽃으로 오해했던 그 매화가 다 졌어요 벌써. 와 진짜 너무 슬프다. 꽃으로 태어나는 것은. 열어줄까 말까. 하야! 열어줄까 말까. 어 열렸어. 어머 여기 미쳤네요. 너무 이쁘네요. 완전 줄지어 있어 벚꽃이. 염소인 줄 아셨다고요? 우리 개가 쫓겨났어. 저 할머님께서 쫓아보고 염소인 줄 알았대요. 어머 개 맞아요? 나한테 나오지 마. 씻어야 돼 너 오늘. 현재 상당히 귀엽고 상당히 할아버지스러운 상태입니다. 두잇 씻기고 완전 싹 씻고 나왔어요. 그리고 낮에 온 택배들 지금 뜯으려고요. 먼저 얘부터 뜯을게요. 얘는 택배는 아니고 예약한 와인 받아온 거예요. 바둑 와인이라는 거예요. 이 와인 한 병을 먹을 때마다 유기견들한테 1,000원씩 돌아간대요. 취지도 좋고 해가지고 한번 마셔보려고 샀어요.
정가는 29,000원인데 CU에서 예약할 때 막 이것저것 할인 많이 해주더라고요. 레드 세 종류 있고 화이트 한 종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화이트를 좋아해서 샤르도네 화이트로 샀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 번씩 드셔보세요. 자,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제 이름으로 오긴 했거든요. 스스로 아 마느리가 샀나 보다. 스팸 쉽게 잘라먹고 싶다고 런천 미트 슬라이서 참나원. 그리고 이거는 렌즈들 샀어요. 안경점 가가지고 렌즈 안 사요. 귀찮아서. 다 그래서 택배 배송이 가능한 렌즈가 렌시스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진짜 예쁜 렌즈를 하나 찾았거든요, 렌시스에. 윗선라이트 라이트 좋고요. 직경이 13.2거든요? 너무 이뻐요. 그레이 톤이나 올리브 톤 렌즈 끼고 싶은데 좀 눈이 너무 탁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는 적당히 서클도 있고 그래서 어색하지 않고 또 눈은 또 커 보이고 근데 또 그 안에서도 발색이 적당하면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요거. 렌즈 뭐 쓸까 하시는 분도 한번 요거 써보시고 그리고 요번 얘네들은 처음 사본 건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파리 인더 타임이랑 하바나 웜 그리고 파스타면. 카펠린이면 다 먹어서 샀어요. 이건 뭐야? 아, 마늘이랑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헤드밴드 시켰네요. 머리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마늘이가 땀이 많아서 요거 샀네요. 그리고 요거는 너무 귀엽게 포장해 주셨네요. 베개 커버 샀어요. 침구를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한 2년 쓰니까 이 베개가 아무리 빨아도 좀 촉촉한 느낌? 뭔가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 바꿀 때가 됐다 싶어서 샀습니다. 이쁘죠? 귀엽죠? 패턴. 그리고 지금 빨래가 다 돼서 빨래를 또 해야 돼요. 아 정말 우리 집은 빨래 지옥이야. 얘네도 빨고 지금 다 된 빨래도 정리를 할게요. 신발레들이랑 아, 저녁을 뭐 먹을까 하다가 그냥 집에 있는 재료들로 파스타 해 먹으려고요. 물에 담가두고 파슬리랑 고수가 집에 많더라고요. 이것도 올려서 먹으려고요. 그리고 치킨 스톡이 없어서 중국식 치킨 파우더를 한번 써볼까 하는데 괜찮을진 모르겠네요. 그리고 토마토 통조림 중에 제일 맛있는 거는 헌츠 거예요.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뭔가 사각사각거리는 거를 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옆에 이렇게 아톰이가 와 있어요. 과일이요? 아톰 왜 이렇게 귀여워. 소금을 안 넣었었네요. 시리야 4분 타이머 맞춰줘. 4분 타이머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워. 너무 적은가? 아, 항상 파스타는 욕심부리다가 아주 그냥 한소치 된단 말이죠. 저희 집에 바퀴가 진짜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저 소파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바닥을 이렇게 들어가서 청소하거든요. 소파를 딱 밀잖아요. 지금 음식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바글바글. 그래서 세스코 불렀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 집 만기였거든요, 사실.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재계약 완료하고 야구 끝났어? 나 밥 먹고 갈게. 아, 알았어. 맛있게 먹고 와. 파스타면 따로 둘 때는 올리브오일 발라서 버무려두면 나중에 먹을 수 있어요. 일단 요 스텐 펜 샀어요. 처음 써보는 거라서. 예틀리 왜 올려? 아니 화장실 갔는데 너무 귀엽게 가지런히 올려져 있는 거야. 알겠어. 아니야 또 태워먹었어. 끊어. 또 태워먹었네. 제가 항상 스탬펜 쓸 때마다 태워먹거든요. 어쨌든 제가 요리를 좀 하다 보니까요. 오 쉣. 큰일 났다. 어머 요리 어디서 요리했다고 말 못하겠다. 아 이걸 켜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니 멍청아. 에휴, 뭘 요리를 좀 해보긴 뭘 해봐. 아씨 새로 산 팬인데. 어쨌든 간에 제가 요리를 좀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코팅팬의 수명이 정말 짧다는 걸 알고 무쇠나 스텐으로 좀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불 조절이 좀 힘들죠, 이런 거는. 이렇게 태워 먹었지만 사용하다 보면 벗겨지겠죠 뭐. 어머 팡팡 막 튀네 애가. 잠깐 꺼야겠다. 와 근데 열 전도율이 엄청 높다. 엄청 빨리 열이 오르고 엄청 빨리 사그라들어요 얘가. 이렇게 하고 면수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크러쉬드 페퍼를 지금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치킨 파우더를 감칠맛을 위해서 조금만 넣을게요. 그리고 이 토마토를 이렇게 으깨요. 냉동 바질을 좀 넣습니다. 야, 왜 안 나오니? 바질을 넣는 순간 맛이 확 달라지죠. 와우, 너무 맛있어. 그리고 저는 사실 간 후추보다 통후추를 좋아합니다. 통후추가 입속에서 이렇게 탁 씹힐 때 그 톡 쏘는 알싸한 맛이 있거든요. 간은 지금 완벽해요. 면을 넣고. 와, 스텐팬이라서 열 전도율이 엄청나요. 불을 켜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르르 끓고, 불을 끄자마자 바로 가라앉고. 근데 이걸, 이런 걸로 후라이 하기 정말 힘들죠. 저는 이런 국물을 좀 떠먹을 수 있는 이런 파스타를 좋아해요. 집에 남아있던 고수랑 파슬리 다 먹어버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 힘들다. 난 왜 하루하루가 이렇게 힘들까? 빨리 먹고. 지지배야. 빨리 먹고 내려와서 갈 거 해야 돼요. 아니, 내 파스타는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이야? 세상에, 매트가 왜 이렇게 더러워? 아까 산책 갔다 와서 뚜이 대충 넣어놓고 초파 산책 나갔더니 세상에, 어머머머머, 여기 아토미 토도 있고. 미쳤다. 이번에 그 집 재계약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 은행에서 집에 나와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서 보시더니 그분께서 아이고, 이 집은 청소하기 힘들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네. 아이고. 스트레칭 좀 하면서 먹어야겠다. 방금은 약간 아토미가 분수처럼 토했어요. 파스타를 하고 보니까 또 한솔치네. 애들이 피곤한가 봐요. 오늘 테라스에서 한참 놀았거든요. 청소한다고. 뭐 이렇게 해서 피곤해? 뚜이? 아까 보니까 피부병이 생긴 것 같던데 봐봐. 와, 여기다가 와인 한잔 하고 싶다. 저 와인 내일 저걸 지금 한잔하면 할 일을 못할 것 같단 말이죠. 참나. 밑에 다 와서 기다리고 있네. 이게 슬쩍 와가지고 있는 거 봐요. 보아도 왔어? 끝! 저는 편집하러 내려왔습니다. 편집하기 전에 좀 딴짓 좀 하고. 뭔가 새로운 카메라가 나왔네. GV-E1? 카메라가 새로 나왔다고? 웬일이야. 세상에, 세상에. 누나, 응? 청소 잘 부탁해. 고구마, 우유에 에스프레소 하나 탔어요. 이번 영상은 36분짜리여서 꽤 시간이 걸렸어요. 편집을 마쳤습니다.
이제 애들 밥도 주고 위에 정리도 해야 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이. 애들이 뭐 하고 있었어? 어이구. 오늘은 저녁에 손님들이 집에 와요. 요즘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테라스에서 같이 고기 구워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애들 산책도 서둘러서 갔다 오고 저녁에 못 가니까 산책을 어제 누구누구 갔다 왔죠? 기억이 안 나네. 초파랑 두잇 갔나? 가자 우리는. 아토 우린 가자. 응? 쟤는 안 가? 바이바이. 친구 만났다. 오 안녕. 와 털 관리 힘드시겠어요. 너무 예쁜 포메. 너 샴푸 뭐 쓰냐? 가지마. 바이바이. 도미는 다른 강아지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 뒷문으로 들어가자 아토마. 오케이. 너 너무 더러워서 알아서 가네. 매번 그렇게 산책할 때마다 더러워져? 어? 응? 아토미가 요즘 입 냄새가 되게 심해졌어요. 이 입 냄새가 구강 냄새가 아니고 속 냄새 있죠. 뭔지 알죠, 여러분? 아이고, 얼마나 발을 긁어댔으면 발에 상처 났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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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금 친구는 여기서 남이랑 놀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나. 오 안녕. 그래 안녕. 자꾸 개끼리 부대끼리 해야 돼. 맞아요. 냄새 좀 맡을게. 아이고. 오케이. 친구 생겼네. 갈 거야? 이중 안녕. 안녕. 얘 이름 뭐예요? 복순이요. 복순이야. 복순. 얘 말고 또 하나 더 있더만요. 강도 보냈어요. 보냈다고요? 요 며칠 전에도 여기 같이 있던데. 응 같이 있었는데. 네. 그럴 일 있어요. 네네네. 아이고. 그래요? 보냈다고 하시는데 더 자세히 묻지 않는 게 좋겠죠? 여러분 저 테니스 배우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첫 수업이에요. 테니스 랩. 2위는 해야 되네요. 준비가 돼. 자, 하나. 자, 하나 했을 때 어깨, 골반, 그리고 왼발까지 들어가면 더 쉬워요. 자, 다시 준비가 돼. 자, 하나. 어깨, 수도. 오케이. 자, 셋 하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밑에 소리로 왼쪽 어깨 위까지 스윙. 어깨 위에서 라켓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왼손으로 다시 아킨 부분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세 피니시. 자, 다시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나, 둘, 되네. 스톱. 몸 좀 더 일어날까요? 발가락 끝으로 버티게. 그렇지, 이렇게. 자, 다시. 자, 아킨 내리고 하나, 둘. 몸이 일어나줘야 돼. 네, 다시 한 번. 근데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근데 이래가지고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아, 여러분 테니스 재밌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거 봐요. 나는 온 힘에 쳐서 그래. 너무 재밌다. 근데 저는 보송보송합니다. 운동한 거 같지도 않아. 얘들아 안녕. 어서. 어우 야. 뭐 이렇게 많이 사왔어? 술. 짐 너무 줄려고 사왔지. 옥수수 갖고 왔어. 옥수수 갖고 왔어? 오. 와우. 오늘 먹을 고기. 그러니까 흙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실이 안 타, 안 끊어져. 날이 따뜻해져서 이제 벌레들을 유혹할 만한 게 필요해요. 마늘이 진짜 담배 끊었다? 충분하면 안 되지. 재수없지.
없어요. 미친 거 같은데? 여기서 이제 살까지 빼면 더 재수 없는 거. 담배 끊는 애들은 생긴다고 하지 말라. 진짜 개독한 느낌이야. 말도 없지 말래. 너 니가 해라 임마. 니가 믿어. 형도 안 믿어. 야 너가 봤으면 너가 믿는 거 아니야? 너 잘 따? 잘 따? 믿어 봅시다. 우와, 아니 잘 찍었어. 길려? 아 걔가 찍는구나. 미쳤다 야 하늘아. 미쳤다. 너 빨리 안 돼? 그러니까. 수출 한번 더 주면 안 돼? 근데 그 고기 좀 뒤집을래? 어떻게? 젓가락으로 뒤집으면 뭐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몰라? 그럴까? 태아 왔네. 이리 또 왔어요 우리 이리. 저희 언니는 기름친다고 자기 옷 벗어놓고 제 옷 입겠대요. 빨리 입어줘. 아무거나 입어. 이거 입어 이거 이거. 내 남색 맨투맨. 안녕 근데 거기 그러니까 앞에다 그냥 평행수 차면 돼. 근데 이걸로 뭐? 아 저것도 할 거래. 어. 저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어? 야 저 보이 산다. 진짜 뭐하니? 어 잠시만. 하나. 보내라. 보내라. 나 또 올게. 땡큐. 식감 때문에. 맞아? 저기 놔둘래? 뭐 땡큐? 아 뚱다며. 뚱다구째. 아 그래? 어. 집주인 흉상없대. 너무 골 때리지 않냐 얘 진짜? 소고기랑 상추를 줬는데 상추만 먹어. 이게 김치가 좀 오래 걸려. 이거. 아우 좋다. 이번에 그 김치야? 그 김치 진짜 맛있던데? 그 김치 우리 집 김치였는데? 근데 먹었던 찌꺼는 먹었다. 후치질하고 한가? 아 늦게 왔었지? 맞아. 어 그래. 언니. 안녕하세요. 뭐야? 미안. 뭐야? 아 이거 곱창인데. 아 맞다. 혹시 요 앞에 있는 거예요? 하연이? 저희 집 앞. 아 맞다. 나 여기 왔어. 새로 왔게? 새거. 아 이거? 집이 앞에 잔 어디 있어? 이건 그럼 집 앞에 앞사라 어디 있어? 앞사라가 뭐야? 내가 갖고 와야 돼? 앞접시? 어. 앞접시 인수에 맞춰서 가져와. 어디 있어? 다섯 개. 우리 아 여섯 명이구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너 안 갖고 잘 갈 거잖아. 엉덩이 들썩들썩거리면서. 아 너 무슨 똑같이 똑같이. 제가 갔다. 아니. 싱크대에 가서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그냥 뜬 것처럼 나는 여기 가는. 스타블리스. 이게 더럽게 쉬워. 사실. 아니 좀 치워줘 봐. 파면 파만 치워주면 될 것 같아. 파. 여기 있는데. 파 파만. 아니 파. 잘 먹겠습니다. 내가 말한 것들은 다. 짜자. 너. 나 잘 먹을게. 먹겠습니다. 알로에. 맛있지? 잘했지? 어때? 너무 맛있는데? 튀긴 잘했지? 너무 맛있는데? 튀긴데? 아, 맛있다. 너무 잘 먹었어. 야 이거 불로 그을리니까 더 맛있다 김치가. 그러면 말해보고 싶을 테니까. 정설의 곱창인데?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짜? 맞다. 세 명 맛인데. 다시 만날 거면 왜 헤어지는 거야?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해. 알려줘. 너 특별하네. 잘하잖아. 아, 목이 아파서. 형 시계 부러? 아니 아니다. 근데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술 먹어? 그냥 먹으면 안 돼? 교회 원래 안 먹던. 진짜? 괜찮아 회개하면 돼. 아 진짜야? 교회 다니면 술 안 먹어? 술 안 먹어. 야 갑자기 성주가 졸랐어. 술도 있어? 갑자기? 아 못 먹겠어. 없어? 죄를 마시는 거야. 야 그 경주야 오늘 왜 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인다. 어 나 되게 놀라워. 여한들이 제일 빨라? 아 쟤는 진짜 한국인인데. 쟤는 너무 빨라. 나도 솔직히 나 진짜 빠른데. 쟤도 빨라. 아, 쟤 템포 조절이 안 돼. 누가 빨라? 저. 누나 빠르다고 생각 1도 안 해봤는데? 내가 빠른다고? 나도 생각이 짱패. 원래 몇 킬로였어, 경원이? 너... 80초반? 70초반. 나 경우 여러 살 때 봤을 때 얘는 되게 말 약간 날씬한 아이였는데 두 번째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었어. 얘 처음 못 들어서 이래 간다. 뭐야, 저 20년 만에 본 거야. 이거 이제 댄스인데 형님이 체력 개좋아. 아, 나 지민아 어때? 그때 우리 런닝할 때 형님이 잘 뛰었잖아. 체력 개좋아. 지민, 근데 지민이가 뛰면 계속 뛰잖아. 나는 그 공의 위치를 맞추는 게 힘들어. 아 바운드를 못 맞춰. 지민 약간 몸치야? 아니야 잘해. 형 알잖아. 왜요? 이게 제일 맛있을 거야 해종아. 예. 근데 진짜. 아 너무 많이 먹었다. 다생이 나 설렁탕 먹는 거 같은데. 어. 안겨. 좀 약간 밀어놔 내 쪽으로. 약간 밀어놓으면 내가 좀. 설렁탕 처리할게. 아니 너무 많이 먹었다 이거. 아 설렁탕 국. 말았다 씨. 근데 너 너무 구웠다. 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그래서. 아 근데 많이 구긴 했다. 그 다 내 거 다 내 건데?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구워주면 그냥 먹어. 아 자기 형 설렁탕 고기라고. 설렁탕 고기만. 야, 근데 너무 맛있어 자기. 아 그렇지. 그 기름진 그게 없잖아 지금 이게. 기름진데? 아 지민이 좋아하는 도리토스 사왔어. 내가 도리토스 좋아해? 응? 단떡밥 좋아하는데. 너무 아니야. 왜 그런지 알아? 야 어떤 년이야? 아 잠깐만 타임. 그때 우리 나초 먹었잖아. 그래 너 좋아해서 나초 샀어 엄마.
짐이 아니야? 짐이 아니네. 짐이 아니네. 사명감은 좋았소! 그게 아니라 야 이거 보여줘. 좋았소! 사명! 사명감에! 짐이야. 뭔데? 뭐야? 존나 웃긴다. 뭐야?